자, 5장 패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은 모델링이 이제 기본 모델링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일을 열고 거기서 이제 수정하는 거, 작업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계속 쓰고 있는 설계 라이브러리 가셔서 에센셜이죠. 에센셜 들어가시면 레슨 5장 한 10시간 정도 총 다 해서 하셨을 텐데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그러면 꽤 푸셨을 거예요. 네. 힘들 내시고 요 중에 케이스 스터디 들어가시면 여기에 리니어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열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플레이트 판때기에 구멍 하나 뚫려 있고 필렛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단순히 하나의 피처만 복사를 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중 피처 여러 개를 세트로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 세로 혹은 뭐 회전을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데 그러려면 이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그래서 히스토리를 분석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히스토리 분석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타임바를 가지고 드래그를 올리거나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저희가 롤백 요거 많이 썼죠.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배울 건데 히스토리 파악이 어느 정도 일단 한 중고수 정도 되면 요거 굉장히 많이 써요. 일일이 다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야. 한 줄 한 줄 한 줄 빠르게 보기만 하면 아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 탭에 가시면 여기에 파트 리뷰어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리뷰해 주는 거야. 우리 피트 하듯이. 그래서 얘를 상 누르면 오른쪽에 이렇게 싹 붙어요. 테트리스에 재생기 버튼 붙었죠. 웍스에서 뭔가 재생기 버튼이 붙었다 그러면 곰플레이어나 이런 미디어 재생기 쓰듯이. 자, 이게 붙었는데 여기에 플레이 버튼이 뜨는 분이 있고 안 뜨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안 뜨면 마우스로 여기를 쓱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건 딱 봐도 알죠. 요거 플레이 빨리 감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구조를 파악을 하고 패턴을 써볼 건데 나중에도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쓸 때 한 가지 같이 옵션 체크하면 좀 유용한 게 있는데 요 위쪽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동접 창조 시각화 모체 나를 만들 때 빌렸었던 참조했던 모체는 체크가 되는데 내 자식들은 눌러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족보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래프 방식으로.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필렛 1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필렛을 만드는데 모체가 하늘색이에요. 보라색은 자식이고. 이해되시죠? 이런 걸 이렇게 그래프로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랑 리뷰어계랑 어떻게 같이 쓰냐? 리뷰어계를 딱 누르고 요거는 계속 좀 쓸 거니까 맞춤핀에 찍어 놓을게요. 플레이 버튼을 그냥 눌러주세요. 그러면 히스토리의 맨 앞줄로 이동하면서 원 스케치 원 피처당 이렇게 이동을 해. 아, 그러면서 친절하게 화면에 우리가 클릭하지 않았는데도 스케치에서 썼던 치수와 피처 치수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러면서 족보까지 한 방에 나와. 그러면 이제 그 히스토리 분석하는 거 정답지 분석하는 것도 알려드렸는데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거 굳이 스케치에 안 들어가도 어떻게 그렸겠어요? 사각형으로 그렸겠죠. 185에 260짜리 높이는 3mm인가? 요 치수만큼. 근데 가만 봤더니 얘의 엄마 빌려 쓰는 게 원점도 엄마고 탑도 엄마야. 탑 플랜이 엄마가 되려면 왜 그럴까요? 스케치를 탑에다 그렸다는 얘기. 원점은 스케치 그릴 때 원점을 공유했으니까 이게 모체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필렛 3을 우리가 아직 안 봤지만 어딘가에 만들어진 이 피처의 면에 필렛을 줬으니까 그놈이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런 것들이 자식인 거예요. 이거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모드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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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빠르게 스킵하는 단계가 오실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파라메트릭 기능에도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 그꼭 찾아서 보십시오. 거의 다 있어요. 안 그러면 노가다로 평면 편집 들어가고 스케치 편집 들어가고 피처 편집 들어가고 클릭해서 치수 다 보고 이런 좀 히스토리의 그 구성만 내가 보고 싶은데 그걸 일일이 다 해야 되니까 불편하죠. 자, 그러면 우리 굳이 들어가지 않고 또 플레이 다음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판에 어떻게 했어요? 필렛을 줬네. 필렛 3을.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얘는 자식이었으니까 아까 엄마는 누구예요? 얘죠? 그래서 모자체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제 족보가 조금씩 눈에 들어올 거예요. 어떤 3D CAD든 히스토리를 구성하는 뭐 타임라인으로 구성이 됐든지 속성을 갖긴 그룹핑으로 되든지 고유의 그 프로그램마다 갖는 히스토리 구조 기법이 있는데 어쨌든 그 프로그램에서 그거를 빠삭하게 내가 흐름을 읽을 줄 알면 그때부터 이제 3D가 막 늘어요. 좋은 정답지나 특히 공부하는 법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랑 같이 푸는 어마어마한 양의 정답지도 있고 그것도 있지만 솔직히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회사에 계시는 분 아니면 회사에 이제 신입으로 들어가신 분은 회사에서 그게 통해서 이제 일했던 위에 멘토 사수의 아주 잘 정형화된 표준화된 데이터를 보고 그대로 모델링하고 그대로 조립하고 그대로 도면 내리는 거를 계속 따라서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설계실 들어가면 탑 어셈블리 부품이 다 조립되어 있는 것만 휙 던져줘. 너좀 3D 좀 배웠지? 내가 언제 앉아서 이걸 왜 썼는? 이걸 어떻게 가르쳐주냐? 우리 회사 이런 식으로 메이트하고 구조 잡고 파트하고 도면하니까 템플릿도 좀볼줄 알지? 던져줘요. 그럼 거기서 에? 이러면 안 돼. 이해되시죠? 실제로 제가 취업반 그 들어가면 이 히스토리 연습을 엄청 많이 시켜요. 그리고 다른 3D CAD, 타 3D CAD를 추가로 탑재할 때도 요령은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자, 그러면 한칸한칸 내려가 봅시다. 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그래서 결론은 사수의 하드를 털어라. 회사의 급비 정보인 설계 자료를 훔쳐오라는 게 아니라 노화가 담겨 있는 그 데이터를 많이 보고 분석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늘어요. 저랑 푸는 거는 아주 일관적으로 정도되어 있는 기계 설계 기준 혹은 제품 설계 기준의 표준 파트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예제들도 웍스를 쓰는 고객사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하는 그런 예제들이긴 한데 자기 회사의 그 3D 기법들을 알아야죠. 많이 물어봐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굳이 안 들어가 봐도 되죠? 어떻게 했어요? 40에 10mm 사각형 그려서 뚫은 거지 뭐. 근데 피처 치수가 없네? 왜 그렇게 했어요? 관통을 썼겠지. 컷에서. 그러니까 치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죠. 원점에서부터 10mm 떨어지고 벽에서부터 25mm 떨어진 이러면 스케치 편집 안 들어가도 되지. 느낌이 오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한칸한칸 이동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필렛을 요거를 한번 주고 얘를 따로 줬죠. 자, 그러면 구조 파악이 끝났어요. 그러면 얘를 다시 넣고 이제 복사를 하고 싶은데 요거는 이제 패턴마다 가지고 있는 다 똑같은 개념인데 원본 얘네들이 원본이죠. 이 중에 복사하고 싶은 게이 컷하고 필렛 요 코너랑 위에 거 필렛을 요세 개의 피처를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복사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도나 2D로 치면 선형 패턴 이해되시죠? 선형 패턴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 이때 모체 원래 원본은 시드라 그러고 복사되는 것들을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자, 어디에 들어있냐? 피처에 가시면
여기에 선연 패턴 있죠. 여기 열면 패턴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중에 선형 패턴. 당연한 얘기지만 스케치에서 여러 개 그려서 하면 되지 않아요? 무슨 말 할지 알죠? 그렇게 그리는 건 아니죠. 스케치를 적게 써야 되니까. 자, 패턴에 오면 이제 이런 탭이나 옵션이 되게 많아지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어디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방향을 설정해 달라 그래. 그러면 복사가 되고자 하는 직선 방향이에요. 그래서 스케치의 선이라든지 외관에 있는 이런 모서리 이런 것들을 일단 눈에 보이면 찍으면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구멍을 뚫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선들을 선택하면 되죠. 직선을. 자, 근데 출발하는 쪽 방향에서 선을 선택을 하면 처음에 화살표가 이렇게 잡혀요. 안 그러면 뒤집혀요. 물론 이걸로 방향을 바꿀 수는 있지만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복사를 할 거니까 이쪽 선에서 클릭을 하면 회색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잡힐 겁니다. 뭐 마우스로 가서 클릭할 때마다 앞뒤로 바뀌긴 하는데 처음부터 이쪽 방향으로 잡아주고 다음에 이게 그 클릭해서 하지 말고 일단 가로 세로 방향을 잡아준 다음에 피치, 간격하고 수량을 나중에 입력하는 게 좋아요. 탭이 자동으로 일로 넘어가니까. 자, 방향. 그러면 위쪽으로도 이렇게 복사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야 선 찍을 게 있죠. 얘 찍어도 되고 얘도 되고. 근데 은근히 직선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스케치가. 근데 나는 복사를 이쪽 방향으로 하고 싶어. 자, 이때 중요한 법선 방향 개념이라고 나옵니다. 법선은 뭐냐면 면이 있으면 면에서 바라보는 이 수직 방향을 법선 방향을 해요. 그럼 이 면의 수직 방향 어디예요? 이 방향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면이 있죠. 이 면의 수직으로 바라보는 방향은 이쪽과 이쪽에 해당되겠죠. 이런 거를 법선 방향이라 그래요. 요 개념은 CAD 쓰시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추가적인 평면이라든지 축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굉장히 개념을 많이 씁니다. 선이 없을 땐 면을 찍고 거기에 수직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법선 방향이다. 그러면 면을 찍어도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면을 찍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면의 중앙에 이렇게 화살표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허공에다가 뚫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 갖다 대서 앞뒤 반대 방향 화살표가 나올 때 클릭해서 방향을 위로 잡아줍니다. 이쪽으로. 그런 다음에 간격. 자, 이쪽으로 가는 간격이죠. 50mm 놓고 탭 누르면 다음 갈라고 이동하죠. 수량은 자, 앞으로 여러분들 요런 기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샵에 사각형 3개 달린 거. 이게 나오면 복사하고 싶은 수량을 넣으면 되는데 다른 툴에서 요 아이콘이 많이 나와요. 근데 패턴은 인스턴스 원본과 복사되는 원본 시드와 복사되는 인스턴스 개념을 갖고 있는데 원본 포함 개수를 적어야 돼요. 이게 처음에 되게 헷갈려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거는 패턴 기능이니까 원본 포함 개수니까 다섯 개면 몇 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개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원본 여기 하나 있고. 이해되시죠? 꼭 외우십시오. 물론 미리 보기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50에 5개. 두 번째, 얘는 이쪽 방향이었죠. 이거는 35에 5개 주십시오. 그럼 조건이 끝나. 다음에 피첨이면 이거를 굉장히 헷갈려하는 경우 많은데 자, 요렇게 생긴 거는 하나의 피처를 복사하겠다는 원스케치 원피처 아니면 단독 피처. 근데 이거는 얘가 어디에 복사해서 왔든지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하나의 지오메트리, 특정 구멍이 뚫린 면이나 도출돼서 나온 면 그런 단일 지오메트리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그 이 컷 피처 통째와 필렛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처 항목에 넣어야 돼요. 처음에 이게 좀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자, 그럼 이건 피처를 할 거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기능으로 바뀌고 우리 가끔씩 썼던 히스토리가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필려면 플라잉 아웃이라고 하는데
마우스로 여기를 탁 누르면 히스토리가 촥 펼쳐져요. 단순히 볼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피처를 선택해서 항목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야 뭐 해봤자 다섯 줄밖에 안 되죠. 근데 실무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뭐 2, 30줄 되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고를 수 없잖아. 얘가 뭐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피처를 찍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초반부터 잔소리 많이 했죠. 옆면 찍으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옆면 찍어봅시다. 반대로 외곽이 막혀있고 저 어디 안쪽에 있는 특정 피처야. 그걸 내가 선택하고 싶어. 그땐 또 이 여기에서 찍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이때 여기를 명명을 제대로 해놓으면 찾기가 수월해지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면에서 많이 찍으니까. 그러면 항상 돌출이나 컷은 옆면을 찍으라 그랬죠. 윗면 찍지 말고. 그래서 옆면 찍으면 컷 익스트루 원이 들어가고 미리 보기가 이렇게 친절히 나와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필렛하고 요 필렛 두 개를 선택을 하면 히스토리에서도 네가 든 게 얘네야 하이라이트 됐을 때도 보여주죠. 그러면서 미리 보기가 나옵니다. 패턴은 특히 선형 패턴하고 원형 패턴 경우에 수량이 굉장히 많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다중을 막 드릴 막 몇 개씩 뜯고 탭 몇 개씩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가끔 메인 플레이트 판 같은 거 기계서기 하시는 분들도 장비에 올라가는 메인 플레이트 어마어마하죠. 플레이트 하나에 섹션도 몇 개씩이야. 그러면 좀 미리 보기가 버벅거릴 수 있어요. 저도 이거는 부분 미리 보기를 써요. 이거 웬만하면 전체 미리 보기 쓰지 마세요. 그래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넣었는데 근데 나는 넣고자 하는 의도가 이 바깥의 놈들만 넣고 싶은 거예요. 안쪽에 아홉 개는 싫은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도구에 들어오면 명령이 많을 경우에 슬라이드 방식으로 명령이 닫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게 닫혀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열려 있는 거고. 자, 그 중에 인스턴스 건너뛰기가 아마 닫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촥 펼쳐지면서 인스턴스 각 고기의 센터에 이렇게 분홍색 포인트가 생겨요. 왜 생기겠어요? 제어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거하고 싶은 그 인스턴스에 분홍색 포인트에 갖다 대면 친절하게 2-2라고 뜨죠. 2에 2열짜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 누르면 항목이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서 빠져요. 어떻게 뜯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나왔나? 어레이나 렉탱글 카피나 어레이 원형 이런 것들을 하면 개별적으로 복사체들을 빼거나 컨트롤하기가 힘들죠. 어떻게 해요?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지우죠.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럼 나중에 설계하는데 센터에 하나가 또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다시 뚫어? 그게 아니라 얘의 피처 편집에 들어와서 얘를 다시 클릭하면 살아나겠죠. 그래서 패턴이 되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아실 거야. 쉽죠? 자, 요거를 저장을 하고 다음에 얘 닫고요. 다음에 같은 폴더에 있는 요 첫 번째 거 서큘러 패턴 있습니다. 요거 열어 주십시오. 더블 클릭으로. 자, 얘는 봤더니 여기 보면 요렇게 지금 돌출을 여기서 그려갖고 이쪽 방향으로 돌출한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하고 싶냐면 우리 선풍기 날개처럼 이런 식으로 설계에서 활용이 많이 되는 게 뭐 이런 플레이트나 아니면 이 원형에 우리 PCD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균등한 각도로 탭이 나거나 드릴이 뚫리죠. 그래서 우리 여기 각도 하나 넣고 뭐 수량에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치수를 뽑아주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많이 쓰겠죠. 자, 그런데 그 원형 패턴을 쓰려면 축이라고 하는 요소가 필요해요. 근데 우린 아직 축을 만든 적이 없죠. 자, 축을 만들기 전에 굉장히 많이 쓰는 임시축이라는 개념의 축이 있어요. 그걸 일단 어떻게 꺼내냐면 항목 숨기기 가서 항상 얘기했죠. 요거 누르면 다 숨겨진다고. 그러니까 요거 모르고 누르신 분들은
푸시 버튼을 항상 다시 빼놔야 돼요. 자, 표시 끄기 들어가면 이 중에 두 번째 거 임시 축보기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 그러면 가운데 뭔가 선들이 마우스 갖다 대면 겹겹이 겹쳐 있을 거야. 저희가 호나 원 피처의 필렛도 마찬가지고 스케치에 우리가 호나 원을 하면 중심 센터가 생기죠. 중심이 되는 원형물이 보스로 만들던 회전체로 만들던 어쨌든 만들면 중앙에 축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얘가 갖고 있는 거, 얘가 갖고 있는 거, 얘가 갖고 있는 거, 이런 면의 그 축들이 겹겹이 겹쳐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근데 이걸 평상시에 켜놓으면 엄청 불편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안 켜놓는데 이 임시축은 요소 오프셋 우리 써봤죠. 그런 식으로 스케치 요소를 따올 수도 있고 다른 공간에 있던 어떤 요소랑 구속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센터 설계할 때도 굉장히 많이 써요. 뭐 활용도는 좀 뒤에 나오는데. 자, 그럼 이런 임시축이 있다 라는 걸 인지를 하고 얘를 끕니다. 그 다음에 선형 패턴에 가서 원형 패턴 선택하고 여기는 처음에 여기가 활성화되는데 여기를 말고 여기를 먼저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원래는 축을 넣는 거예요. 근데 축이 없잖아요. 근데 방금 배웠던 임시축을 갖고 있는 원통면을 선택하면 돼요. 이때도 주의할 게 위에 평면이 아니라 옆에 원통면이에요. 그럼 얘를 잡아도 되고 얘를 잡아도 되죠. 그럼 얘 써봅시다. 그럼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항목은 면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이게 면이 아니라 이 면이 갖고 있는 아까의 임시축을 얘가 지금 인식해서 지금 방향성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임시축을 내가 이축을 쓰겠다라고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는 동등 간격으로 하고 수량을 5개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처 및 면 선택을 하고 요번에서도 화면에서 선택을 해볼 건데 요거 한번 선택해보세요. 그러면 보스 익스트로 4하고 필렛 1하고 필렛 2가 이렇게 들어가질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당연히 확인하면 생기겠죠? 자, 그리고 얘도 인스턴스 건너뛰기를 누르면 각 중앙에 제어점들이 생겨요. 왜? 아니, 나는 여기랑 여기만 복사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근데 나중에 또 몰라. 여기가 생길지. 그러면 각도 분할을 미리 이렇게 해놓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근데 요거 말고 이번엔 인스턴스 간격이라고 바꿔봅시다. 이걸 바꾸고 간격을 50도로 해보세요. 그럼 이해되시죠? 어떻게 해요? 50도, 50도, 50도. 이런 식으로. 원본 포함 수량 5개. 그러니까 총 4개가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우리 이제 회전 관련된 게 나오면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이 있죠. 히스토리에서 이걸 이런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화면에서도 그냥 요 화살표를 가까이 대고 요게 뜰 때 선택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방향 이해되시죠? 계속 확인해 보세요. 아, 그러면 탁탁탁 간격이 돌아가죠. 저장하고 닫아줍니다. 자, 다음에 설계 라이브러리 가서 여기 보시면 지오메트리 패턴이라고 있어요. 이거 더블 클릭해서 열고 자, 선형 패턴을 쓰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그 뚫고자 하는 아래쪽이 평면 구간이 아닌 거예요. 이게 경사가 진 거야. 이해되죠? 근데 이럴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길이가 깊어지죠. 동등한 두께를 가지면서 뜨냐 아니면 이때 상관없이 이 형상이 그대로 이런 식으로 유지하면서 뜨냐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 기하 패턴 요소를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방금 배웠던 선형 패턴을 쓴 거예요. 근데 에피 패턴 선택해서 피처 편집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는 어떤 걸 썼냐면 패턴을 그냥 모서리선
얘를 잡고 이쪽으로 30mm씩 복사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기하 패턴이 지금 체크가 안 됐죠. 자, 이걸 인식을 하고 나온 다음에 그러면 컷을 어떻게 줬냐? 익스트로 2의 피처 편집에 들어가 보면 저희 이거 많이 썼었어요. 곡면으로부터 오프셋 10mm. 이해되시죠? 바닥에 있는 10mm라고 내가 지정을 했으니까 여기가 꼭 평면 구간이 아니더라도 이 구간까지 얘가 이 두께감만큼만 남겨놓고 해요. 근데 나는 의도가 그냥 이대로 패턴을 복사하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 이해되시죠? 자, 이럴 땐 얘에서 뭘 옵션을 정하는 게 아니라 ESC에서 나오고 다시 LP 패턴의 피처 편집에 들어가 보세요. 이때 기하 패턴 체크를 하면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확인해 보세요. 요 차이 이해되시죠? 은근히 많이 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걸 따로 이제 해야 되니까 작업은 요 두 개 다 이 패턴에서 이 설계 의도를 걸었던 곡면까지의 개를 쓰겠냐 안 쓰겠냐 여부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패턴마다 이런 기하 패턴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존에 썼던 피처의 어떤 특정 설계 의도, 참조 요소를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있는 것 자체만 복사를 할 거냐 약간 이런 의도예요. 한두 번씩만 써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자, 빠져나오고 얘는 닫아줍니다. 자, 그러면 원형 패턴을 쓰고 싶은데 임시축이 없어. 중앙에 센터를 가지고 있는 원투맨이 없어. 그럼 축을 만들어야 되죠. 자, 설계 라이브러리에 가서 레슨 1장의 케이스 스터디 저희 맨 처음에 했던 이 브라켓 있죠? 이거 열어줍니다. 자, 그럼 이러면 튀어나오고 기존에 있는 평면 이런 데이터 말고 추가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피처에 여기 들어있었죠. 참조 영상 열면 면, 축, 좌표계, 포인트 내가 마음껏 만들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자, 이 중에 기준 축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축은 선의 일종이죠. 두 점을 지나는 선은 하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만들면 좀 편해요.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두 포인트 점과 점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럼 당연히 만들어지지. 확인해서 만들어 보세요. 축이 없네. 표시창 보이기를 열고 분명히 축이 있는데 안 보이죠? 그럼 어디 가라 그랬죠? 여기. 자, 그래서 열면 아까 임시 축보기 옆에 축보기가 있어요. 이거 누르면 축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이 축은 지금이야 여기 포인트 대 포인트가 넓으니까 축을 선택하거나 육안상 확인하기가 쉽죠. 근데 가끔 축이 작게 만들어지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클릭하기가 불편해. 그리고 다른 그래픽 요소랑 막 겹쳐 있는 거야. 그래서 축을 선택해서 쭉 빼보세요. 빈화면으로. 그러면 이게 그 무빙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도면에서도 많이 쓰는데 축 선택해서 요런 모양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에서든 이렇게 사각형의 하늘색 모양 그 박스 점이 나오면 마우스로 잡고 드래그 가능하다. 그러니까 작게 좋게 좀 이렇게 키워도 된다는 거예요. 자, 프론트 플랜도 한 번만 켜보세요. 다시 평면이 없어. 어디 가라고? 여기죠. 표시 크기 가서 평면 보기 키면 평면이 나오죠. 평면도 여러 가지 평면 만들 때 평면끼리 막 이렇게 겹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아, 나 이거 찍으려는데 이게 잘 안 찍혀. 그럴 때는 선택을 하면 요런 포인트들 있죠. 이게 다 드래그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우스로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잡기 좋은 위치로 이렇게 빼놓을 수가 있지. 그리고 데이텀들은 그 피처 이름이 이게 다 화면에 보여요. 명명이. 그래서 구별하기도 조금 더 쉽습니다. 이해하시죠? 플런트는 잠깐 끄고 방금 만든 기준축도 선택해서 숨깁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법선 방향축. 아까 우리가 선형 패턴 할 때 했던 그 법선 개념. 참조 영상에 기준축 다시 선택하고
면 선택한 다음에 이 면상에 있는 점을 찍어보세요. 지금 면 찍고 점 찍은 거예요.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런 축이 만들어지죠. 확인. 다음에는 방금 만든 축도 숨기고 요거 안 까먹으셨죠? 화면에 있는 바디 숨기고 싶으면 마우스를 갖다 대고 탭 키 누르면 바디 숨겨지죠. 화면에 있는 그래픽 요소는 모두 끄고 평면 요 세 개만 다시 킵니다. 플런트, 탑, 라이트. 자, 그럼 평면이 보이죠? 두 평면이 교차하면 거기 뭐가 생겨요? 선이 생기죠? 웍스는 기본적으로 히스토리에서 축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필요할 때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평면이 교차하는 속성을 사용해서 축을 추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X축, Y축, Z축을 많이 추출해서 씁니다. 그래서 참조영상 가서 기준축 선택하고 자 평면, 라이트 플랜하고 플론트 플랜 선택을 하면 당연히 지금 이거 드래그로 이렇게 끌어서 했으니까 이거 원래 무한 평면이죠. 그럼 여기에 선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래서 확인. 그러면 방금 만든 축이 수학적으로 Y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왼쪽 하단에 트라이어트계라고 하는 요거 있죠. 이게 화면의 공간 상태를 알려주는 건데 요놈이 뭐예요? 얘일 수밖에 없죠. 라이트랑 플랜트랑 교체하는 건 역순인 거지. 두 축을 만들어서 평면을 만들었는데 교차하는 두 축의 방향성 교차를 이용해서 반대로 축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 제공된 이런 평면 말고 방금 우리가 숨겼던 이렇던 솔리드 바디의 평면들 있죠. 그 평면과 이런 평면 아니면 솔리드 바디의 면 상관없이 평면 요소끼리 겹쳐서 교차가 되면 무조건 축을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방금 만든 축은 선택해서 F2키 이름 바꾸기 눌려서 Y라고 명명합시다. 그럼 화면에 Y라고 붙죠. 이거 좀 이따가 연습 문제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왜? 상호 좌하로 회전 대칭인 구조가 되게 많죠. 그럴 때 XYZ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다시 한번 참조 영상 가서 기준축 선택하고 이번에는 탑하고 라이트 선택해 보세요. 확인. 그럼 얘는 Z축이 될 수밖에 없죠. 이해되죠? 해서 Z 하고 이제 X만 만들면 되죠. 참조 영상의 기준축 선택을 해서 이번엔 프론트하고 탑하고 해서 확인해 줍니다. 그럼 얘는 X라고. 자 그러면 지금 마우스를 이렇게 가까이 대면 X나 Z나 Y나 기존에 만들어진 프론트 보스 익스트로 쟤네들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히스토리에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어때요? 얘네들이 지워져도 얘들의 자식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없어지고 히스토리가 위로 올라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관관계를 알면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 윈도우에서도 많이 쓰는 건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중복 선택을 하면 원하는 그 우리 폴더 열고 파일 선택할 때 중복으로 잡히죠. 다시 선택하면 해제되고 그 다음에 시프트도 많이 써요. 맨 첫 번째 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기준축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기준축 툴을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여기가 다 잡히죠. 그 상태에서 델키를 눌러보세요. 선택과 선택해서 델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히스토리를 특정 구간 통째로 날릴 때 그러면 하위 피처뿐만이 아니라 얘 엄마까지 스케치까지 싹 날리고 싶다. 그러면 흡수 피처 삭제를 체크를 하고 예를 하십시오. 그럼 당연히 중간에 있는 놈들이 싹 날아가겠지. 이해되시죠? 이건 저장하지 말고 자 다음에 설계를 우리가 할 때 저희가 지금 기존에 이제 연습 문제 템플릿으로 만들어져 있던 뭐 인치는 아직 많이 안 썼지만
근데 회사야, 만약에 본 회사.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브라켓이나 샤프트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축을 많이 써. 평면에서부터 50mm 떨어진 그런 평면, 아니면 여기 축을 지나면서 45도로 꺾인 그런 평면. 근데 그거를 원래 많이 쓰는데 새 파일 만들 때마다 노가다로 계속 만들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연습 문제 쓰고 있는 이 템플릿 만드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평면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컨트롤로 프론트를 가까이 대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이거 다안 까먹었죠? 이거 스트리밍 교육이라 실 강의를 하면 제가 뒤에서 모니터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안 되면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데 걱정이 돼서 자꾸 반복 강조를 하는 거예요. 까먹으실까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프론트 갖다 대고 왼쪽 마우스로 잡고 어떻게 해요? 드래그하면 쭉 평면이 따지죠. 오른쪽 마우스 놓고 컨트롤 놓고 그런 다음에 50mm 하고 엔터 두번 빠르게 누르면 이런 평면이 있죠. 다음에 직사각형 모양의 정육면체를 상하좌우 대칭으로 항상 만들고 시작해야 되는 그런 브라켓류다, 아니면 플레이트류다. 그러면 프론트에 스케치 잡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코너 사각형에 가서 요 중심 사각형 선택하고 코너에서 선택한 다음에 원점과 일치하면서 100에 200짜리 사각형 하나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피처에 가서 도출 보스 베이스 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열고 중간 평면 사이즈는 100. 그래서 확인. 자, 느낌 오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요거.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건데 어떠한 이제 용역이나 의뢰가 들어오면 이거 모델링 할때 이런 데이터 노가다성이 많은데 저는 반복 작업하는 걸 정말 싫어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노가다성이 있으면 저희 나중에 배우는 설정이나 라이브러리나 이런 걸로 다 만들어 놓고 씁니다. 만들 땐 고생하지. 대신에 그 노가다를 나중에 안 하게 되니까 훨씬 이득이죠. 그래서 P 이런 것들도 F키 바꿔서 P 저희 50mm 띄었죠. 50 엔터. 아, 이래 놓으면 얼마나 편해. 이런 것들도 뭐 100에 200. 느낌 오죠? 나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보면 쉽게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자체를 안고 시작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히스토리 정리하는 방법 중에 폴더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뒤에 정답지들 많이 열어서 보시다 보면 히스토리 분석하면서 히스토리가 워낙 길어가지고 보스는 보스끼리, 뭐 축은 축끼리, 컷은 컷끼리, 필렛끼리 이렇게 그룹핑 시켜놓은 게 있을 거예요. 기존에 물론 여기도 폴더 단위로 해놓지만 이거는 지오메트리의 속성별로만 얘가 그룹핑을 해주지 모아주지 내가 히스토리를 정리하고 싶은 것들끼리 모아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저희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폴더 정리를 되게 잘하는 것처럼 그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되게 많이 쓰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처음에 여기에 있는 축 선택하고 Shift 누른 다음에 X 선택해서 중간에 다 잡히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여기 보시면 새 폴더에 추가가 있어요. 그럼 얘들이 이렇게 묶어져요. 그럼 얘들은 뭐라고 하면 돼요? 축이라고 하면 되죠. 뭐 X, Y, Z 축이라고 써도 되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보스는 보스끼리, 컷은 컷끼리 정리할 수 있겠죠. 이걸 왜 쓰냐? 히스토리가 촥 펼치고 닫히고 이러면 눈에 한눈에 잘 들어오니까. 자, 그래서 폴더를 열면 그들끼리 이렇게 모아줘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잘못 만들었어. 그러면 얘를 오른쪽 마우스로 선택해서 삭제.
해서 예하면 안에 있는 것들은 안 날아가요. 폴더 단위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폴더를 만들었으면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랍으로 다른 항목을 거기 넣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반복 작업이 많이 할 것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이제 템플릿으로 저장해 볼게요.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 파일 형식을 보면은 PRT 파트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솔리드웍스는 템플릿이다. 그러면 뒤에 DOT로 끝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트 템플릿. 이거는 독단적인 파일 하나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새 파일 만들 때마다 내가 계속 쓰게 돼 말 그대로 그 템플릿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3D가 도입되고 나서 일정한 수준들이 다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비슷해. 서로 데이터들도 다 알아볼 수 있고 수정도 되고 협업이 되는데 이상하게 뭔가 좀 느리거나 낚기 속도가 막 딸려. 대부분 템플릿 세팅하고 라이브러리 세팅들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만큼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파트 템플릿을 하면 저희가 맨 처음에 예제 세팅할 때 파일 옵션에 파일 위치에 들어가서 이 경로를 한번 물었죠. 이게 경로가 하나면 그 경로를 바로 물어요. 그럼 여기서 파트 선택하고 MM 그다음에 이름을 좀 바꿔야 되니까 본인 뭐 이니셜 하나 달아보세요. 저는 언더바 S라고 해볼게요. 하고 점 한 다음에 요 뒤에 거는 지우면 안 돼요. 확장자는.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이거 자체가 저장돼요. 자, 그럼 이건 이제 필요가 없죠. 저장을 안 해도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새 파일 문서 열고 그러면 그 경로에 만드신 요 템플릿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열면 아실 거야. 이 질문도 많이 해. 아니 근데 만들어 놨다가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안 썼으면 얘네들에 대한 자식이 없겠죠. 그래서 저희 아까 이거 축 만들고 위에 히스토리 어떻게 됐어요? 한 번에 확 날렸죠. 날려도 되지. 왜? 안 지워지죠. 모자체 관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중에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미리 만들어 놓고 지우는 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토캐드로 치면 2D 캐드 이제 오래 쓰시는 분들은 자주 쓰는 폰트, 블러, 뭐 레이어 이런 거 막 배치해 놓고 치수 타입도 뭐 0.5 베이베 이런 식으로 놓잖아요. 표지란도 해 놓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템플릿이. 자, 파트 말고도 어셈블리나 도면 에서도 다른 이름 저장하시고 동일해요. 만드는 거는 어셈블리 템플릿, 도면 템플릿 만드시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려져 있던 건 닫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설계 라이브러리 가서 여기에 보시면 케이스 스터디죠. 레슨 5장의 케이스 스터디. 두 번째 보시면 서큘러 패턴 이더 어렉스라고 있어요. 이거를 열어줍니다. 저희 축 만드는 거 배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원통면이 없어요. 여기 외곽에 원통면도 없고 내부에도 없고. 근데 하고 싶은 건 이 센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축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표시창 보이기를 열고 프론트하고 라이트 켜보세요. 그러면 탁 이 중간에 이렇게 겹치겠죠.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도 나중에 중앙에 축 만들 것까지 생각을 해서 중심사각형을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스케치에서 피처의 참조 영상의 기준면 선택하고 두 개의 평면을 죄송해요. 잘못 잡았네요. ESC 누르고 참조 영상이 아니라 기준축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랑 라이트 선택해서 확인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기존에 있는 평면들은 숨길게요. 숨기고 이럴 때
아이가 작아서 잘 안 보이잖아. 쭉 빼고 쫙 늘리면 잡기 편해지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놓고 축이 생겼으니 피처의 선형 패턴에 가서 원형 패턴 합니다. 원형 패턴 할 때는 처음에 축을 잡아주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고 방금 우리가 늘렸던 축 선택을 하면 방향성 화살표가 이렇게 잡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인스턴스 간격으로 해볼게요. 90도씩 돌리고 4개를 넣습니다. 이게 그 회전이 되는 수량. 그런 다음에 얘도 요 우리 뜬 요 컷 있죠? 장공 모양의 이거 자체를 이렇게 복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피쳐져. 그래서 여기를 한번 눌러주고 옆면 안쪽에 있는 옆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미리 보게 될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스케치의 형태는 똑같은데 사이즈가 다른 복사 형태. 무슨 말이냐면 얘는 여기 폭이 좀 더 좁은 거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R6인데 복사되는 얘는 여기가 4일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20mm가 아니라 이게 15mm일 수 있고 아니면 센터와 센터의 폭이 얘는 15mm일 수도 있죠. 이게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개별적인 인스턴스의 치수를 수정할 수 있어요. 대신에 장공처럼 생긴 걸 뭐 이 치수는 없애고 없애서 사각형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치수만 제어해서 다른 영상으로 내가 복사하고 싶은 거는 가능하다. 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변경할 인스턴스 건너뛰기 이거 모르면 노가다로 다 그려야 돼요. 일일이 원스케치 원피처로 변경할 인스턴스 선택을 하고 그러면 제어점이 생기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걸 만들었을 때 썼던 모든 치수가 다 튀어나와. 그러면 컨트롤하고 싶은 치수를 선택해서 여기 항목에다 일단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다 넣을게요. 20mm 선택하고 35mm 선택하고 6R 치수 선을 선택을 하면 이 항목들이 여기다 들어오죠. 자, 그럼 이 항목을 각각의 인스턴스에서 편집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분홍색 점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 건너뛰기가 아니고 수정이 있어요. 자, 수정을 누르면 이렇게 태그가 나와요. 앞으로 이제 쓰는 도구 중에 이 태그 활용도가 되게 올라갈 거예요. 아니, 여기다가 이거를 다 하면 여기 좀 보기가 안 좋겠죠. 그래서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그 관련된 것들의 이게 태그를 빼고 태그에 나오는 치수창은 전부 다 클릭해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치수창처럼. 자, 그럼 여기서는 저희가 20mm를 클릭해서 원클릭 탁 하면 이렇게 돼요. 15mm 하고 이것만 수정할 거다. 그럼 바로 엔터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수정이 일어난 인스턴스는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약간 커지면서. 이해되시죠? 좀 아쉬운 게 이 미리 보기 업데이트가 안 돼. 다 하고 확인하면 업데이트가 돼요. 이번엔 요 놈 선택해서 인스턴스 수정하고 얘는 35mm가 아니라 30mm로 하고 엔터해 볼게요. 이해되시죠? 자, 요거는 다 바꿔 봅시다. 선택해서 인스턴스 수정하고 자 15mm 하고 다음 달랑 넘을 때 보통 못 써요. 이제는 눈치채셨을 거야. 탭 눌러서 30mm 탭 눌러서 R값을 4로 한 다음에 엔터 누르면 이건 요소를 3개 바꾼 거죠.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아실 거예요. 이해되죠? 들어갔던 사이즈가 다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우고 다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렸던 했던 원형 패턴에 피처 편집에 들어가서 개별적인 이 항목을 동일하게 또 수정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걸 모르고 있으면 비슷한 영상인데 이 복수 수량만큼 이걸 스케치 원 스케치 원 피처로 겁나 많이 해요. 그럼 데이터가 진짜 많이 무거워져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얘는 닫아줍니다. 저장하지 말고 이건. 자, 축은 만들어봤고 평면 만들어 볼게요. 설계 라이브러리에서
저희 방금 전에 썼던 거 레슨 일장에 케이스 스터디에 아까 축 만드냐고 썼죠. 요거 요 브라켓 더블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저장 안 하셨죠. 하신 분은 그 다 트레이닝 폴더 지우고 맨 처음에 가이드 영상에서 본 거대로 압축만 다시 푸시면 다시 세팅되죠. 연습 문제 예제는 막 쓰는 거예요. 그냥 정답지가 됐든 저량하든 거든 오류 나고 뭐 지워지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 아무래도 축보다는 평면 만들 일이 더 많긴 해요. 원하는 공간에 평면을 만들어야 스케치 작업할 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피처를 형성할 수가 있죠. 저희가 써봤던 거는 기존에 있는 평면을 키고 컨트롤 해가지고 복사해서 만든 걸 했죠. 자, 그거 말고도 여기 있는 거 다 알아야 돼요. 참조 영상에 기준면 선택하고 얘는 면이죠. 세 점을 지나는 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하나의 선과 하나의 점을 지나는 평면도 하나밖에 없어요. 면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참조가 3개 정도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3개면 면을 정의할 수 있어요. 일단은 위에 있는 요 면,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지정하는 거에서 평행하게 떨어진 평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30mm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도구를 쓸 때 반대쪽으로도 당연히 만들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런 화살표가 없어. 원래 여기 앞에 이런 화살표가 있잖아요. 여기 이게 없는 경우에는 오프셋 뒤집기가 있거나 반대 방향이라고 써 있고 체크박스가 있거나 그게 없을 땐 이거 분명히 반대쪽으로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데 옵션이나 아이콘이 없는 경우에만 마이너스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를 웬만하면 쓰지 마십시오. 나중에 혼동이 와요. 자, 그래서 오프셋 뒤집기 누르면 당연히 이렇게 방향성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위쪽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 이거 패턴에서 봤죠. 여기는 패턴이 아니니까 실제 복사하고 싶은 수량을 넣으면 돼요. 그럼 세 개 넣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30mm, 30mm, 30mm. 자, 확인. 자, 평면이 안 보일 땐 어디? 여기 가서 평면 키고. 자, 이게 하나의 피처에 생성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나열되죠. 그리고 얘네들의 모자체 관계를 보면 지금 평면 3이 서로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면의 기준으로 30mm, 60mm, 90mm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자유롭게 평면을 만들고 중간에 평면을 지워도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걸 복잡하게 치수를 계산해서 오프셋을 하시는 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일정한 피치 값으로 올리고 중간에 필요 없는 거는 지워도 됩니다. 평면 2 선택해서 대키 얘 누르면 얘가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화면에 있는 평면은 숨기고 얘도 숨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참조 영상에 기준면 선택하고 이번엔 면하고 그 면에 있는 모서리 선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면과 직각이래. 두 번째 면과 일치래.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여기랑 90도가 돼야 되고 이 모서리를 지나야 되니까. 근데 일반적인 기계 설계에서는 조립성이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면 이제 깍두기 설계, 90도 설계가 많단 말이에요. 각이지게, 테트리스처럼. 그리고 실제로 이 파트에서는 지금 이 평면이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니, 기존에는 여기 쓰면 되니까.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많이 쓰지만 일정한 각도의 경사면을 만들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쓰려면 요거 옵션을 킵니다. 그런 다음에 40도 입력하면 아실 거야. 이해되시죠? 여기가 40도라는 소리예요. 여기 일치라고. 얘도 당연히 오프셋 뒤집게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수량을 4개 넣어보십시오. 이해되시죠? 40도, 40도, 40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 자식의 자식이 아니라 40도, 80도, 120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니까 중간에 지워도 돼요. 만든 다음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만들지 않을게요. 굉장히 많은 요소를 넣었어. 근데 모르고 잘못 넣었어. 근데 그 중에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보통 제거를 할 때 화면에 있는 요소를 한 번 더 선택하거나 리스트에서 지우는데 리스트에서 지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참조 선택해서 델키 누르고 이참조 선택해서 델키 누르세요. 이건 굳이 안 만들게요. 대신에 이 평면 끝나고 꼭 두세 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중에 이상하게 한번 만들 때 됐는데 뭐였더라 하고 조건을 내면 얘가 기하학적인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제대로 드세요 라고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특히 평면 만드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하나의 모서리랑 하나의 점을 선택합니다. 그럼 평면 만들 수 있죠. 일치하면서 일치한 모서리랑. 이해되죠? 다음에 얘도 지우고 얘도 모서리선 지워줍니다. 다음으로는 세 개의 점, 꼭지점. 저희 안 까먹으셨죠? 아, 꼭지점 잘 안 잡혀요. F5번 필터해 보시면 꼭지점만 선택하고 싶을 때 또 이거 쓰면 편하죠. 또 써볼까요? 오랜만에. 자, 꼭지점 필터 키고 선이 탁탁 걸려 이렇게 자동으로. 자, 그래서 꼭지점 요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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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반드시 썼으면 다시 한번 얘나 얘를 눌러서 필터를 해제해야 됩니다. 자, 근데 얘도 그냥 지울게요. 항목을 빼십시오. 델키로 세 점 찍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다음에 자, 이거 엄청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제 전면이라 그래요. 곡면에 접하는 평면. 저희 설계에서 꼭 평면에만 카운터 보호나 무드 볼트가 뚫리는 경우 있고 드릴이 뚫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이거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인데, 자, 여러분들은 여기 있고 정말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떤 실수 많이 하냐면 구멍 가공 마법사를 그냥 선택해. 근데 이거 선택을 하고 여기 카운터 볼 하고 싶은데 여기서 사이즈를 제가 임의로 그냥 아무거나 빨리 정할게요. 이건 이해하시면 돼요. 크게 보니까 MC 하고 위치에서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자, 면을 찍었더니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3차원으로 지금 뚫리는 거야. 그럼 여기 지금 여기 4분점 탑점을 잡기가 힘들죠. 물론 찍고 나서 여기를 막 구석을 복잡하게, 나중에 3차원 스케치 가면 이제 3차원 구석을 배우는데 이렇게 주면 너무 어려워요. 3차원 상에 임의로 뚫으면 상관이 없는데 기계 설계에서는 곡면에도 정확하게 뚫리는 곳이 다 정치 수화가 돼야 된단 말이야. 위에서부터, 자, 요거 이제 빠져나갈게요. 이해했으니까. 보통 도면에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뚫릴 거다. 그럼 90도로 하고 여기에 이렇게 달리잖아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30도. 그러니까 중심에서 정확하게 일정한 각도를 이루는 그 전면이 필요하고 그게 평면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곡면에 구멍 가공 마법사를 뚫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스케치 2D 그래프 스케치를 그려서 뚫고 싶으면 이 평면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참조 영상의 기준면에서 먼저 전면 선택을 하고, 그러면 탄젠트가 바로 붙죠. 다음에 옆에 바라보는 평면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찍은 곡면하고 탄젠트 하면서 두 번째 찍은 평면과 직각을 이루는, 그러면 여기에 생성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렇게만 뚫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대로 30도나 뭐 25도나 이런 전면이 필요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옵션 바꿨던 것처럼 여기서 이거를 각도로 바꿔줍니다. 되게 많이 써요. 선택하고 얘를 30도
입력하면 확인해 보세요. 이거. 아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가 스케치 잡고 뚫거나 아니면 구멍 가공 마법사 제가 같이 해볼게요. 구멍 가공 마법사 선택해서 들어갔죠. 카운터 볼을 하고 매트릭으로 하고 육각볼트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M5 정도면 들어가겠네. M5 선택하고 관통 말고 다음까지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자 해서 위치 가신 다음에 이 면을 찍으면 된다고. 그럼 이거는 2D로 박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포인트 찍고 어떻게 하면 돼요? 치수도 제어할 수가 있지. 이거는 2D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 70mm라고 하고 너무 길다. 얘를 여기 오게 하고 지능형 치수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20mm만 줘볼까요? 25 준 다음에 나머지는 2D니까 이 위치만 지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로 얘랑 원점이랑 선택해서 수평 이런 방법을 되게 많이 써요. 이런 다음에 확인을 해야 이게 정확하게 기계 설계에서 뚫리는 그 카운터보 혹은 탭들 가공법이에요. 그래서 곡면에 만들기 전에 항상 이런 표면이 필요하다. 자 다음으로는 이 평면은 숨기고요. 자 여기서도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 지금 카운터 보호의 모체가 얘죠. 그죠? 평면 포를 지어봅시다. 그러면 얘에 딸린 자식들이 지워질 수밖에 없지. 하이 피처 삭제. 이해하면 한 방에 날릴 수 있죠. 뭐, 그 히스토리의 구조를 잘 알면 다 노가다로 지우는 게 아니라 맨 위에 있는 시조, 할머니, 엄마 걔 제대로 지우면 자식까지 싸그리 싹 지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 다음으로 참조 영상의 기준면 선택해서 굉장히 많이 쓰는 나중에 파트 단계에서는 대칭 복사 부품 단계에서는 대칭 부품 복사 때 대칭으로 뭔가를 하려면 스케치에서는 우리가 중심선이 필요했죠. 3차원 상태에서 파트 단에서는 평면이 필요합니다. 어셈블리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주보는 두 평면을 선택을 하면 중간 평면이라는 조건으로 바뀌어요. 평행하게 바라보는 두 평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데 이제 요것도 지우고 얘도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알고만 계시고 나중에 서페이스 때 굉장히 많이 쓰는데 곡면 같은 거를 막 만들면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스케치 그린 다음에 그 스케치 기준으로 이 곡면을 확 잘라요. 그럼 곡면이 잘려 그냥 투영 기법으로. 그럴 때는 치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얘를 바라보는 그 상태에서 자르고 싶은 라인을 직접 그려서 직관적으로 쓰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걸 가끔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점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치가 뜨는데 여기 보면 아이콘 모양이 모니터죠. 모니터에 뭐가 있어요? 모니터에 평행하게 몰아보는 내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 선택을 하면 이게 지금 직관적으로 모니터 바라보는 방향에 저 점과 일치하는 평행한 평면을 만들어줘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띄우고 싶다. 보통 투영기법이라 그래서 스케치를 어떤 평면이나 곡면에 투영시킬 때는 거기랑 일치하게 평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뜨려놔요. 보기 좋게. 그래서 얘를 50mm 입력해서 옆으로 살짝 돌려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50mm 하는 거야. 확인해보세요. 이해되시죠?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 있고 그 기계 설계 그런 부품 할 때는 많이 쓰이진 않을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 자 그러면 평면 선택해서 이거 숨기고 얘도 숨겨보세요. 다음에 아직 안 배웠지만 스웨이나 로프트
배울 때 많이 쓰는 선에 끝나는 선이 뭐 직선으로 끝나든 곡선으로 끝나든 법선 평면 만드는 거 이것도 많이 쓰는데 스케치를 먼저 하나 그릴게요. 프론트에 가서 스케치 선택하고 다음에 선 선택하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숨겨진 인스턴트 3D 기능까지 같이 알아볼 건데 저희 옵션 계속 같이 켜져 있죠. 클릭하고 쭉 그면 100 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뗐다가 터치해서 홀을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많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50 엔터하고 임의의 포인트를 찍습니다. 다음에 뗐다가 터치해서 또 연속 홀을 이렇게 그려요. 그럼 얘도 50하고 엔터 하는데 이때 임의의 포인트를 클릭을 하고 ESC를 누르면 지금 완전 정의가 안 된 건 얘밖에 없죠. 얘는 그러니까 자유도가 아직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끝나는 부분이 곡선이죠. 그러면 이 끝나는 곡선의 법선 표명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필요해요. 자, 이게 불완전 정의가 돼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스케치를 빠져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피처의 참조영상의 기준면 가서 법선 평면을 만들 때는 평면을 만들고 싶은 쪽에 선과 점을 찍으면 돼요. 그래서 선과 점을 찍으면 법선 평면이 만들어져요.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방금 만든 평면에다가 스케치 잡습니다. 잡아줘요. 나중에 수앱을 배울 건데 이런 식으로 세트로 도구는 말 그대로 이 도구와 도구의 조합이죠. 그래서 하나의 히스토리 기법, 그룹 형태를 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 과정이 되게 많아요. 자, 이때 뭘 할 거냐면 수앱을 한번 할 건데 단면이 필요하고 그 단면이 지나가는 중심 경로가 필요해요. 그 중심 경로를 방금 우리가 그린 게 이거고 그 단면 영상을 지금 그려주는 거예요. 이때 이거 다각형 선택한 다음에 자 주의할 거 여기다 찍으면 안 돼요. 임의의 공간에 다각형을 그려줍니다. 6개 5개 상관없어요. 6개를 그럼 하시고 그 다음에 ESC 눌러서 컨트롤로 얘랑 옆 끝에 점이랑 선택해서 수직 주고요. 지능형 치수로 원으로 정의를 할게요. 10파이 정도. 그 다음에 이 단면이 여길 다 타면서 형성을 해야 하는 그런 도구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말했던 수앱이나 로프트 같은 도구 쓸 때 그때는 반드시 프로파일의 어떠한 한 점이 이 선에 대해서 관통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구속을 넣을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포인트 대 포인트로 넣으시는 분 있어. 그게 아니라 컨트롤로 단면에 임의한 여기는 중심점을 할게요. 이 점하고 이 선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떼면 여기 보시면 일치 중간점 이런 거 있는데 관통이 있어요. 반드시 이걸 해줘야 됩니다. 일치를 해도 형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공식처럼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관통 그럼 어떻게 돼요? 관통이라는 기하 구속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단면이 여기를 다 관통해서 지나가는 속성을 부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스케치를 빠져나가고 평면을 숨깁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피처에 가서 수앱 보스 베이스 딱 모양 자체가 무슨 전선 만들게 생겼죠. 수앱 보스 베이스 선택하고 쓰는 건 쉬워요. 가장 기본적인 프로파일 선택하고 얘가 지나가는 경로를 선택을 하면 촥 타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세요. 만들 수 있는 거 많겠죠? 뭐 전선이라든지 무슨 배관이라든지 뭐 그런 거 그런 거 할 때 전부 다 이 수액 기능을 씁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분명히 이 수앱을 열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 표시창보에게 열고 여기에 지금 스케치가 두개 쓰였죠. 투 스케치 원 피처죠. 이거는 스케치 두 개를 이용해서 하나의 피처를 만드는 구조인데 이 중에 요 단면 말고 경로에 스케치를 켜주십시오. 요놈을. 그럼 화면에 당연히 요 스케치가 보이겠죠. 원래는 이 스케치를 수정하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케치 편집 모드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인스턴트 3D가 켜져 있으면 3차원 상태에서도 이 선을 잡고 움직여 보세요. 다이나믹 모델링이 돼요. 언제 많이 쓰냐? 장비 설계나 기계 설계를 하고 전선 배관 같은 것들을 굉장히 되게 많이 물어봐요. 강사님, 전기 배 이런 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어차피 그거는 현장이나 이런 데서 알아서 그 전장팀에서나 전기팀에서 하는 건데. 근데 저는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우리 장비 렌더링 좀 한번 해서 보여줘요. 그럴 때 전기 이런 배선이나 볼트 너트, 잔 필렛, 마감 처리 이런 게안돼 있으면 굉장히 볼품없어 보여. 장비 같지가 않아요. 고객은 같은 설계자가 아니고 구매하는 쪽이라 일단 보기 이뻐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넣으면 되는데, 아니,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다 취소하는 것도 웃기잖아. 그건 현장 맞춤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고, 또 하나는, 컨셉 설계할 때, 보통 이제 뭐 과장님급이나 부장님급, 좀 되시면 수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설계를 하는 거래요. 가설계할 때 처음에야 우리가 배울 때 완전정의 기준으로 배웠지만 스케치 중요 치수만 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불완전정의로 놔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쭉쭉쭉쭉 스케치 변경해서 다이나믹 모델링을 하고 대충 형상이나 레이아웃 구도만 잡고 그걸로 미팅하러 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근데 그럴 때마다 여기 들어 더블 클릭에 들어가서 이것도 취소 바꾸고 아니면 밖에서도 바꾸고 이게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그때는 요걸 써보십시오. 그리고 이거 일반적인 이제 제품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써요. 왜? 재생성 안 누르고 다이나믹하게 업데이트 바로 해주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자, 요거를 꼭 같이 알고 계십시오. 자, 그리고 하나 수앱이나 로프트 할때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지금 요런 경로인데 단면을 엄청 크게 바꿔볼게요. 스케치에 선택을 하면 치수가 튀어나오죠.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50으로 바꿔보세요. 될까요? 되네. 자, 더블 클릭해서 100으로 바꿔볼게요. 안 돼. 재생성이 안 됐나? 하고 재생성을 하면 오류가 나요. 근데 맨 처음에 스윕이나 로프트 쓰면 이게 왜 오류가 나는지 되게 헷갈려. 나는 그 실물이 여기 이렇게 꾸역꾸역 붙어가지고 돌아가는 형상물인데. 그래서 얘가 실패할 것만 하고 하겠다고만 나오고, 원인이 안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경로 대비해서 스웹이나 로프트 같은 도구는 이 수직 방향으로 계속 솔리드를 형성해 가면서 합쳐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기존에 여기에 있던 볼륨하고 여기에 있던 볼륨하고 접촉이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볼륨 접촉이. 이러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중에 두개 중에 하나를 정해야 돼요. 단면 크기를 포기할 수 없다. 이거는 정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경로가 얘가 충분히 이 형상을 타고 가기 좋게 완만해야 돼. 반대로 이그 경로를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 단면이 충분히 작아야 돼요. 이 규칙만 지키면 로프트랑 스웹 쓰실 때 이런 오류가 나지 않을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얘를 사이즈를 다시 20으로 줄여서 확인하면 재생성. 이건 되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진짜 편한 건데, 스웩 1을 데이키로 지우고, 자, 흡수 피처 삭제하시면 안 돼요. 이 피처만 지울 거예요. 이해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 스케치는 숨겨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뭘까요? 원형 형태를 쓰겠죠. 배관이 됐든 아니면 뭐 전선이 됐든. 그래서 이거는 스케치를 굳이 안 그리셔도 돼요. 그래서 스웨버스 베이스 다시 선택을 하고 여기 조건에 아까 기본적으로 스케치 프로파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형 프로파일로 바꾸면 담요는 항목이 사라졌죠. 대신에 그냥 내가 스케치 필요 없이 만들어 줄게. 그냥 값만 넣어. 지름값만. 그럼 10파에 넣고 경로만 선택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아, 이건 정말 편해. 자, 그리고 확인을 하면 당연히 만들어지는데, 자, 이제 뒤에 어떤 도구들이 나오냐면, 여태까지는 스케치의 안을 꽉 채웠죠. 내부 닫힌 프로파일의 내부 영역을 꽉 채우는 솔리드 바디가 나오는데, 뒤에부터는 스케치에 대해서 두께를 주는 거예요. 바깥쪽과 안쪽으로. 그런 기능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얇은 피처라고 되어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전선이야, 피복이야. 그러면 이 안쪽에 1mm 두께가 필요해. 내부는 벼 있어야 되고, 빨대 같이 전선이나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얇은 피처 선택을 하고 여기에 그 T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0.5mm 넣어볼게요. 자, 0.5를 넣으면 이런 얇은 피처 도구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해요. 지금 10파일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0.5mm 두께 줄 거냐, 바깥쪽으로 둘 거냐라고 해서 이거 눌러보십시오. 바뀌죠? 바깥쪽으로 0.5mm, 안으로 0.5mm. 자, 한 방향으로. 다음에 열면 중간 평면이 있어요. 이건 뭐겠어요? 여기를 센터를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으로 양분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건 많이 안 써요. 두 방향. 이쪽으로 몇 미리, 이쪽으로 몇 미리. 여기서는 한 방향으로 해볼게요. 이런 옵션이 이런 두께를 주는 도구에서 동일하게 이런 도구들이 나옵니다. 그럼 0.5mm 주고 확인하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컷 따로, 그, 고스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두께로 돼 있는 것들은 컷포스를 한 번에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나중에 우리 쉘 배우는데 내부를 꽉 채운 다음에 일정한 두께를 줘서 이거를 작업을 또 해요. 그러면 불필요하게 히스토리 하나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0.5mm 줬으니까 외곽에 밖으로 줬죠. 그래서 선택을 하면 몇 mm예요? 11mm지.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 0.5mm 늘어나니까 1mm 늘어나죠. 반지름 기준이니까. 그래서 얘 지금 안쪽이 10파이고 0.5mm, 0.5mm에서 이게 11파이가 된 거죠.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열려져 있던 얘는 닫아줍니다.